안녕하세요. 자, 케미스트리 실험실의 복정식 선생님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실험을 함께 할 건데요. 먼저 저와 함께 실험을 진행할 한반여자중학교 홍은채 학생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반여자중학교 3학년 홍은채입니다. 오늘 첫 실험이어서 매우 기쁘지만 속으로 매우 떨리네요. 우리 첫 실험으로 어떤 실험 주제를 진행하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물의 전기분해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전기분해가 맞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이 질문부터 한번 해볼게요. 우리 순수한 물은 전류가 잘 흐를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물에 전류가 흐를 것 같은데요? 아, 아쉽게도 아니에요. 이 물은 전기를, 순수한 물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통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전기를 통하기 위해서는 금속, 구리 도체와 같은 이 도체 같은 녀석들은 금속에 자유전자를 갖고 있거든요. 이 자유전자가 있어야 전압을 걸어주었을 때 그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바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죠. 하지만 물의 경우에는 자유전자가 없어서 자유롭게 전기를 통하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봤을 때 물에 전기가 통하는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자, 그거는 사실은 순수한 물은 아니고 그 안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전해질이라는 물질을 집어넣은 경우예요. 전해질을 물에 집어넣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이 생기게 되고 그 이온들이 마치 도체에서 자유전자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 이온이 전하를 띄고 움직이게 된답니다. 그러면 도체에서 전기를 띄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수용액 안에서도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좀 더 자세한 이론적인 내용은 케미스트리 실험실의 아이돌 케미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케미스트리 실험실 귀염둥이 케미입니다. 전해질이란 물에 녹아 중성의 분자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순수한 물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소금과 같은 전해질이 녹으면 용액 안에 플러스 전하 또는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이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류가 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염화구리는 훌륭한 전해질이 될 수 있는데요. 염화구리는 물에 녹아 플러스 구리 이온과 마이너스 염소 이온이 1:2 비율로 만들어지는 전해질입니다. 이때 용액의 전류를 통하게 하면 구리 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염소 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마이너스 극에서는 환원 반응을 통해 구리가 만들어지고 플러스 극에서는 염소 기체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케미의 설명을 듣고 났으니까 본격적으로 실험을 시작할 건데 먼저 우리가 준비한 준비물부터 한번 은채가 소개해 줄래요? 네, 9V짜리 네모난 건전지와 시험관 2개, 향과 라이터, 약숟가락, 유리 막대, 그리고 비커, 그리고 정수기물, 그리고 수산화 나트륨을 준비했습니다. 오, 대단해요. 우리 물에다가 수산화 나트륨을 한번 넣어볼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정수기물 준비한 걸 집어넣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수산화 나트륨을 자, 숟가락을 이용해서 두 스푼 정도 녹입니다. 유리막대를 이용해서 한번 저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산화트륨이 물에 금방 녹고 있죠? 자, 금방 다 녹았어요 벌써. 자, 유리막대 다시 내려놓고 여기에 9V 건전지를 한번 넣어봅시다. 자, 이렇게 자, 보이죠? 어때요? 기포가 양쪽에서 다 올라오고 있어요. 네, 좋아요. 자, 보면 양쪽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일 텐데 각각 두 개의 차이가 좀 보이나요, 눈에? 네. 어느 쪽에서 기포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극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하는 수소 기체가 바로 플러스 극에서 발생하는 산소 기체보다 더 많기 때문이죠. 자, 이게 얼마만큼 양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관을 이용해서 이 기체를 한번 모아봅시다. 여기서 잠깐!
순수한 물에 수산화 나트륨을 녹인 후 전류를 흐르면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각각의 그림과 같은 반응이 일어나며 물이 전기분해되는데요. 두 개의 물 분자가 전기분해되면 두 개의 수소 분자와 한 개의 산소 분자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에 이제 기체를 모을 건데 지금 이게 빈 공간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넣었을 경우에는 이 안에 기체가 보이는지 눈에 보일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 안에 있는 용액을 여기에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뒤집어서 여기 꽂으면은 바로 얼마만큼 기체가 발생하는지 눈에 보일 수가 있고 보다 잘 모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준비된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이 안에 있는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여기에 채워줍니다. 이렇게. 자, 다 채웠으면 손가락으로 살짝 맞고 뒤집어서 이렇게 하면 각각 놓읍시다. 자, 잡고 있어줄래요? 이렇게. 자, 계속 잡고 있으면 팔이 아프니까 고무줄을 이용해서 고죠. 자, 한 번 더 합시다. 고무줄을 이용해서 고죠. 자, 이렇게 하고 살짝 놓으면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충분한 양이 모아진 것 같아요.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산소하고 수소기체가 모아졌는지 확인해보고 그 성질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먼저 지금 보면 왼쪽이 플러스극이네요. 플러스극에 해당하는 시험관을 이렇게 가지고 잠깐 내려놓읍시다. 자, 불을 붙여볼까요? 탈 때까지 약간 기다렸다가 이제 흔들어서 꺼주세요. 자, 이 녀석을 여기 한번 더 볼 겁니다. 불씨가 커지고 있어요. 산소 기체는 다른 물질이 더 활발 탈 수 있게 도와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는 이걸 내려놓고 다시 한번 불을 붙여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극에 모아놓은 수소기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넣어주면 방금 소리 들었어요? 네, 펑 하고 소리가 났어요. 네, 크진 않지만 이게 소리가 났죠. 이게 바로 수소기체가 가지는 성질입니다. 자, 이렇게. 자, 우리가 방금 한 것처럼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를 모아서 이용하면 미래 친환경 에너지의 하나인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곳 화학연구원에서도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미래에는 조금 더 발전되고 편안한 세상이 올 수도 있겠죠? 실생활에서도 전기분해를 이용한 것이 많은데요. 전기분해를 이용해서 금속 표면에 금 등 다른 금속막을 얇게 입히는 전기도금이 있고요. 수소를 물에 전기분해로 제조해서 수소자동차, 발전소 등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수담수화에 이용해 바닷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고 해수살균 등 친환경 산업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해본 전기분해 실험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식의 전기분해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에는 압정을 이용한 전기분해가 있고요. 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연필을 이용한 전기분해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실험이 있다는 거 알고 넘어갑시다. 이 실험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 한 개만 더 하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실험은 하루에 딱 하나씩만 하기로 우리 약속했잖아요. 네. 자, 아쉽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고 우리 다음 실험은 또 어떤 것이 이루어질지 너무 기대가 되지 않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친구들한테 인사 한번 합시다. 자,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